안녕하세요, 메이커님. 백윤경 SD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와디즈의 광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마케팅을 왜 해야 하는지 하나의 목차로 다뤄가면서까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와디즈에서 펀딩을 진행하시면서 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주차 내용 복습하고 오실게요. 그럼 오늘의 티타임 클래스 시작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광고 상품들은 종류가 아주 많지만 오늘은 딱 세 가지 유형만 다뤄볼게요. 배너, CRM, 타겟 광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만 들어도 벌써 어질어질 하시다고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배너 광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너 광고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온라인의 현수막이라고 표현하면 딱일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애드라고 해서 DA라고도 불립니다. 사이트를 살펴보면 이미지의 형태로 일정기간 노출되는 광고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아주 보편적이죠. 게재기간, 노출빈도, 노출 사이트와 위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와디즈 광고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는 메인 컨텐츠 ABC, 오픈 예정 패키지, 펀딩 리스트, 펀딩 홈배너 등이 배너 광고 상품에 속해요. 이 상품들의 특징은 일정 시간, 해당 자리에 노출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CRM 광고입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의 줄임말인데요.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형태예요. 예를 들어 앱에서 보내는 푸시, 카카오톡 푸시, 이메일, 팝업 등 특정 일자의 타겟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는 CRM 광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와디즈에도 역시 FC, 앱메인 팝업, 카카오톡 푸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특징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만약 내 상품이 대중적이지 않고 특정 타겟, 예를 들어 여성 타겟이 더 반응할 만한 제품이다 라고 하시면 CRM 구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타겟 광고입니다. SNS 광고로도 불리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광고를 말합니다. 와디즈에서는 많은 SNS 중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대행해드리는 타겟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광고는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을 통해 광고 소재에 일정 기간과 예산을 세팅해두면 저절로 반응해 유저에게 최적화되며 광고가 집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음식과 관련된 콘텐츠를 자주 보고 클릭하는 사람이라면 음식 광고가 나에게 뜰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겟 광고는 정해진 예산이 일정 기간에 따라 집행되며 알아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많지 않은 메이커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광고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광고 상품 중에 내 프로젝트에는 어떤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리워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내 리워드가 저관여, 저단가 리워드냐 또는 고관여, 고단가 리워드냐에 따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만약 내 리워드가 뷰티, 푸드, 홈리빙과 같이 객단가는 1에서 3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하고 보다 쉽게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리워드라면 저관여, 저단가 리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제품 구매 퍼널에 따라 노출이 많아지면 클릭하고 알림 신청 후 펀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출도가 높은 배너와 SNS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만약 내 리워드가 테크 가전, 스포츠, 여행, 레저, 클래스 카테고리에 속하고 단가가 최소 10만 원대의 약간 비싼 가격대의 제품이라면 구매 결정이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고관여, 고단가 리워드들은 노출이 많은 광고를 집행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제품은 아닙니다. 특정 타겟에게 정확하게 노출돼야 펀딩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을 할 수 있는 CRM 광고와 SNS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타겟팅 광고들은 해당 타겟이 반응할 만한 카피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프로젝트 부스팅에 아주 중요한 광고 상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메이커님들, 내 리워드가 어떤 리워드인지에 따라 광고 상품을 선택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광고 상품들의 효율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